제 동생이 지난번에 올라간 영상을 보고서 형 신발장에 두면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좀 시작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Just Drink의 서비입니다. 오늘은 와인을 절대로 보관하면 안 될 곳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안 될 곳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럼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냐를 알면 당연히 어디다 두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어디다 둬야 되느냐.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총 뭐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교과서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서늘하고 일정한 온도에 둬야 된다. 10에서 15도 사이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코르크 마개가 계속 젖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을 눕혀놓고 습도가 상당히 높은 곳에 와인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연광, 인공 조명, 빛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을 받으면은 열화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인공 조명은 종종 불쾌한 향미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동이 없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진동이 발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된 와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침전물들이 병 아래에 뭉쳐져서 가라앉아 있어요. 얘네들은 탄닌이랑 다른 것들이 서로 장시간 있으면 안에서의 화학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워서 가라앉는 거예요. 탄닌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흔들어봐. 그러면은 화학작용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겠죠. 그런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와인을 진짜 장기 숙성하고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될 와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제 영상의 내용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걸 다 따를 필요가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와인 숙성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컨텐츠를 하겠지만 심플하게 대부분의 와인은 빨리 소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와인들은 빨리 소비하시는 게 굉장히 맛있다,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만 조심하면 되냐? 바로 열이에요, 열. 왜냐하면 25도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끓어버려요. 진짜 팔팔 끓는 건 아니지만 와인에서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산뜻했던 와인의 본래 향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밋밋해지고 재미해지고 플랫해지는 와인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도인데 얘는 우리가 여름 창문 다 닫고 있어도 실내 온도가 25도가 넘어간다. 그럼 좀 위험해. 그럴 때는 그나마 집 안에서 서늘한 곳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 빛이에요. 빛은 여러분 겨울에도 그냥 창문 닫아놓고 검은색 옷만 입고 앉아있어도 굉장히 따뜻해지잖아요. 햇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얘가 때렸을 경우에는 와인 온도가 급격하게 표면이라도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와인에 변질을 줄 수가 있어요. 습도도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너무 창곳에 두면은 코르크가 쪼그라들어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특히 싸구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인조 코르크예요. 인조 코르크는 훨씬 더 팽창력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추우면은 금속도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리고 더워지면 팽창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쪼그라드는 곳에 산소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면 산화돼 갖고 시큼해지고 식초처럼 맛이 불쾌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정리를 해서 어디에 두면 안 되느냐. 첫 번째 냉장고. 냉장고도 눕혀놓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르크 저쪽에 묻으니까. 저는 냉장고에 세워뒀었는데 그게 2만원짜리 와인이었나? 한 달 정도 냉장고에 뒀었는데 코르크가 빵꾸가 났더라고요. 코르크 뺄 때부터가 이상했어. 완전 수축돼 있어갖고 따르니까 당연히 산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세워서 보관하는 건 여러분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창 있는 곳. 아무리 와인병에 햇빛이 안 들어오려고 겉에 뭐 코팅 처리를 했다 그래도 온도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 안 드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먼저 추천드리는 건 옷장. 햇빛 전혀 안 들죠. 빛 전혀 안 들죠. 사물함에 넣어도 돼요. 또는 신발장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 오늘 와인 보관하는 곳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분리를 하셔라. 단기 보관과 장기 보관. 장기 보관할 와인들이 있으면 그거는 위탁하세요. 위탁하시고 단기 보관하는 와인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차가워서 코르크가 수축할 위험과 햇빛만 피하고 온도만 너무 높게 25도 이상으로 두지 말아라가 전체이고요. 근데 25도라고는 했지만 좀 애매해요.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제가 다 일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높은 온도에 보관이 돼요. 솔직히 좀 속이 많이 상하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이것도 제보해 주셔갖고 제가 했거든요. 제 동생이 지난번에 올라간 영상을 보고서 형 신발장에 두면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